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 주일은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행사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없는 것에서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또 때때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온 지구촌에 늘 매주 어쩌면 이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가이사라는 이 지역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 105km에 있는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당시에 AD 37년에서 4년까지 33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의 배경을 지금 고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이 사람에게 이 땅을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적이 없는 이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땅을 선물 받고 난 후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그 호의에 감사해서 이 사람은 10년간에 걸쳐서 대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로 가장 유명한 가이사랴 이 도시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난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의 그 호의와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가문의 이름인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는 그 후에 AD 640년 아랍군대 침공을 받아서 이 도시는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교 도시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 후에 시간을 흘러서 AD 1265년 십자군의 공격으로 이 도시는 탈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아랍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도시는 다시 아랍군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AD 35년이 지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경 근거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0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었고 이 사람은 AD 59년 바로 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성경 사도행전 2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곳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총독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바울을 심문하게 되었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랴 이곳에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떠한 정도 위치에 있었느냐면 이 사람은 백부장의 위치는 무관 출신인데 이 사람에게는 군인이 300명에서 6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역사령관입니다. 특히나 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고대 로마 문헌을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정예 군사가 300명에서 600명이
가이사르에 주둔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았을 때 이 백부장이 바로 이 가이사르 전체 로마 정예군들을 통치하는 그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총괄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르는 그 당시에 다인종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여러 가지 방언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가이사르는 로마에서 파견되는 최고의 엘리트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파견됐냐면 최소한 4개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대단히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고 명석한 그러한 무관 출신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의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가이사르 총독부로 그들은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 고넬료, 로마 고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이름을 많이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 고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넬료, 이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가장 많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은 반드시 노예 출신이 자유자가 되었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는 그의 조상이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로마 고대 문헌을 찾아가 보면 고대 문헌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BC 82년 푸플리우스, 코넬리 그리고 우수술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 기억하느라 상당히 먹었습니다. 단어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 황제가 그 당시 노예 가운데 대단히 두뇌가 명석하고 검투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면 백정백승하는 노예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뛰어난 이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세계를 점령해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용장들과 용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1만 명 노예들 가운데에서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그런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노예 출신들을 일반 시민으로 전부 다 해방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일반 시민과 똑같이 그들은 생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정치계에 그리고 각자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 고넬료, 오늘 백부장 소개되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는 그 부모님이 노예 출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황제 가문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1만 명에 똑같이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손에게도 똑같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전승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물려주었습니다. 황제 가문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 고넬료는 노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력, 가장 강하고 가장 권력 있는 최고의 서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는 권력과 많은 재물과 부귀와 명예가 한 몸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 이 고넬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역시 로마의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고위직에 있는 관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을 한 거나 예배를 드린 것을 발각되면 이 사람은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로마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을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아니면 베드로가 먼저 이 집에 와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주의 종을 이 집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 된지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항상 품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하나님 기억하는 이 사람 하나님 섬기다는 발각되면 죽습니다.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해서도 아무리 잘나가도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세상 환경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 힘드십니까? 직장생활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이 사업이 운영하기에 힘드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험을 참으면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역시 바빌론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사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지위를 생각한다면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 내가 한 달 동안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사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한 달 동안이 아니라 단 하루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사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족으로 들어갈지라도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이 마음을 누가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사족으로 들어갔을 때에 역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고 이 다니엘을 사족굴 밖으로 나오게 하셨을 때에 이 다니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고 사회의 지위를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내가 노예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류가 성경 강자입니다. 그가 경건한 자라. 성경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가르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친히 베드로 주의 종을 그 집에 보내서 축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천사를 이 집에 또 보내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종을 보내서 축복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성령이 직접 그 집에 임하시는 오늘 이 집안이 바로 어디 집안입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고넬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영적 사건으로 옮겨오면 바로 2000년 후에 바로 우리를 가리켜 고넬료의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고 천사를 그 집에 방문하며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몇 가지로 보시냐면 네 가지를 특별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그가 경건하며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경건과 경외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신앙을 말합니다. 항상 진실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세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온 집, 온 가족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그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온 집의 식구들의 전체가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집안 전체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식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가장 축복받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축복이 이 가정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고넬료를 그렇게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늘 품고 계시는 2000년 세월이 지난데도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니라. 어쩌면 2000년 흐른 지금도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사람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자기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선교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제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모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공통적인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성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성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이 일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또 한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서 감춰버렸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성령 속인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되도록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는 것도 없고 무조건 받아만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어떤 분은 이 사람을 기도할 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이분에게는 거짓이 들어가면 성령은 떠나버리십니다. 세 번째, 오늘 이 고넬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성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세상 것이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기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고차원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다가도 물러가 버립니다. 시험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한 시험, 부부간에 오는 시험, 물질의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영적으로 온 시험들이,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전부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 앞에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종 베드로가 이제 그를 청하여 집으로 모시다가 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3D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단히 천한 직종입니다. 감히 평상시 같으면 이 백부장 고넬료 앞에 얼굴도 드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마주 설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미리 영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력을 가진 최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친구란 말은 최소한 자기 신분과 걸맞는 사람들이 친구지간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밖에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 집안 식구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고넬료가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다 보는 데서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하고는 신분 차이가, 감히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설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예의는, 이 예식은 사람이 땅에 얼굴 대고 절을 하는 이 예식은 황제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어떤 명예나 권세 다 버리고 체면도 버려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부 베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의 종에 대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의 하나님 마음에 보시는 가는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극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전해준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피 흘리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곧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성령 임해버립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아버렸습니다. 후세에 고대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나중에 백부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런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전해지는 학설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때는 노예 출신이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그가 그러나 그는 모든 부귀영화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인생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물거품 같습니다. 한낮 지나가면 안개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과거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지금 짧은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은 삶 속에서 정말 보람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썩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했습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루터기요. 성령 감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고넬료의 같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